최근 3년 새 도내에서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가 3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고발 사건 담당 수사관을 못 믿겠다며 바꿔달라는 요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데요. 내부 수사 부서 기피 현상과 맞물려 경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전 직장의 위법 행위가 의심돼 변호사 상담 등을 거쳐 지난해 4월과 7월 경찰에 고소와 고발장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부터 처벌 요건이 안 된다거나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에게 강압적인 말투와 태도를 보이며 공정한 수사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결정을 한 다음에 저하고 수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저는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었었는데 경찰들이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잔여감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는 신청이 최근 3년 새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수사관 기피 건수는 2020년 57건에서 2021년 112건, 지난해 14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경찰 내부 수사부서 기피 현상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는 늘어난 반면 인원 충원 등은 없고 승진에서도 밀리다 보니 수사 업무를 맡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30여 명이던 도내 수사경과 해제 인원은 2021년 120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경찰관도 수사부서를 떠나면서 수사의 질 하락, 여기에 민원인 응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몇 년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 보면 전문적인 수사 경과자들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찰 수사의 역량이 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의 꽃이라 불렸던 수사 업무. 과중한 업무에 따른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그 부작용과 피해는 시민 몫이 되는 건 아닌지 짚어볼 일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